이건 라이브 카페를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카페는 아니고요. 이것도 뭐 어차피 제가 옛날부터 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뭐 기타도 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늘은 거예요. 그럼 여기 가수들도 와서 네, 할 수 있나요? 가수들도 가끔은 오시죠. 와서 이제, 활용하시나요? 네, 이제 따로 그것도 또 인맥으로 해가지고 아는 분들만. 여기는 절대 인맥이 아니면 네. 올 수가 없답니다. 네. 오, 음향 장비가 엄청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옛날에 우연히 신고 오셨고. 네, 이 장비는 음향 장비는. 예, 우리가 이제 장비를 따로 이제 이거는 따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 오실 때는 예. 이건 누가 손을 봐주셔야 되겠네, 그죠? 네, 저희 라인을 하나 빼드리면은 네. 그 라인에서 쓰시면 돼요. 네, 따로 빼드립니다. 음향 장비가 이거는 누가 또 저기 예, 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좀 하고 있고. 이거 오브리 카트 할 때 자꾸. 이거는 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드럼은 누가 하나요? 좀 연주를 좀 하시고. 여기는 연주 파트. 연주 파트. 네. 연주 파트는 이쪽에서 네. 하시고. 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드럼. 이쪽은 이제 옛날에 딕패밀리라고. 네. 딕패밀리 그 드럼 형님이 하죠. 네. 오늘은 어디 미국도 지금 들어가가지고. 미국 들어가셨어요? 네. 아쉽네요. 오늘은 네. 그럼 드럼 솜씨는 못 보고. 예, 예, 예. 이제. 사장님은 전공은. 저는 이제 키보드 주로. 키보드가 전공이신가요? 네. 그러시군요. 홀이 엄청 넓습니다. 여기 보통 오면 단체 몇 분 정도가 들어올 수 있나요? 여기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 네. 그러면 혹시 그 회사 같은 데서도 와서 활용을 하시나요? 회사. 단합대. 오셔도 되죠. 단합대. 예, 예. 동문회 뭐 그런. 동문회. 네. 참 분위기 좋고 한 50명 정도? 정도는 그 오셔서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은 음향 장비가 좋습니다. 예. 네.